꽁도 징상 쳐. 예쁘다 여보. 저희 어디 가죠? 백반집이요. 정식집. 정식집. 네. 이거 밥을 떠서 빼놔야겠다. 그냥 그래요. 대표 좀 보세요. 나도 그래. 방금 밥 먹고 나왔는데 좀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. 아, 저랑 언니 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래서 배도 안 부르고 기분도 안 좋고. 네, 이번 편지는 먹방 없습니다. 아무튼 되게 큰 벌레가 나왔어요. 미역국에서 그것도. 와, 다 먹었는데 나온 거예요. 배도 안 불렀는데 이게 뭐야. 비싼 돈 주고. 맞아요. 제일 비싼 코스 시켰거든요. 진짜 배부다. 모르는 사람이 자꾸 말 걸었대요, 민민이한테. 어떤 새끼야? 어떤 새끼야? 아, 추워. 아우, 시원해. 민민이가 과연 언제 춥다는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고요. 멋있는 여자는 춥다고 안 해요. 멋있는 여자? 나는 찌질한 여자니까 춥다고 하는 거야, 맨날. 약해, 언니가. 덩치만 커가지고. 사실은 엄청 약해요. 맞아요. 인정, 인정. 또 먹을 거 봤어요. 아, 오디 하나만 먹을까? 과야? 오, 신기하다. 매운 거면 안 매운 거 다네. 그렇게 먹는데? 아, 겨울 같아. 이렇게 먹으니까. 너무 좋아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미안, 미안. 하나 더 같이 먹어? 맛있어. 맛있어. 먹으니까 기분 좋네. 아, 되게 좋은 것 같다. 캐시미어. 그러니까. 이게 진짜 예쁜데? 같이 입을까? 이렇게 입으죠. AK 예쁘세요. AK 예쁘세요. AK 예쁘세요. 예쁘세요. 야! 이런 거 예쁘죠? 근데 예쁜 건 얘네가 이쁜 거. 살빨. 살빨. 출근할 때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? 따뜻해? 기내요 봐. 난 또 해주네요. 여기로 갈 거예요. 민민이가 자꾸 사진 찍고 싶대요, 너랑. 그죠? 내가 내 여자친구랑 사진 찍고 싶은 게 뭐가 잘못됐어. 나 하나 찍을까? 네, 저희.
같아. 이것도 편히 귀엽다. 유민이도 핫도그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. 정말 추워. 사실은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. 뜨거워. 윤민이가 오고 싶어 했던 인테페. 와, 정말 집에 가자. 아주 마음에 들었어. 잘 왔어. 엄마가 오늘은 안 싸웠어요. 네. 왜냐? 잘 먹여줘서 엄마가 하나도. 네. 화가 안 나요. 미나? 마지막 하이라이트. 넌 많이 봤냐? 저희는 지금 커피를 사고 서울로 갑니다. 되게 급하게 나왔어요. 여보나 또 입술 없어. 립밤 줄까? 네. 영희 씨 피곤해요? 아니, 잘 혼자 깼다. 아침 너무 눈이 났어. 눈이 안 떠지더라니까. 응. 내가 먼저 일어났다 오늘. 어때? 멋있지? 그래. 또 아침부터 배고파서 이렇게 먹어요? 진짜 맛있어. 파이팅. 목도리 하니까 뭔가 진짜 겨울 같아. 고기 똑같아. 잘 뺏어갔네. 그냥 고기 큰, 제일 큰 고기 없어졌어요. 어우, 여기 신호등 진짜 귀여워. 나 안 먹을래. 여보 안 먹어, 여보. 알지? 오빠 한번 할까요? 차차! 빨리 가자. 가방 들고. 인터뷰하신대요. 긴장돼 갑자기. 네, 안녕하세요. 김들입니다. 네. 마늘 먹고 키스하기 vs 만두 먹고 키스하기. 하나 둘 셋. 마늘. 네, 왜 마늘을 맞네. 선택하셨나요? 많이 했어요. 아, 네.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, 네. 내 생일 선물 당근마켓에서 사오는 애인 vs 내가 준 선물 당근마켓에서 파는 애인. 아, 둘 다 별론데. 뭐지? 하나만 꼭 골라야 되죠? 네, 하나만 꼭 골라야 돼. 하나 둘 셋. 네. 네. 고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, 고르는 시간도 얼마나 힘들. 필요 없으면 팔면 안 돼? 그리고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.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. 그래도 의미가 있으면. 그럼 안 팔지. 내가 필요가 없는 생, 걸. 생선이잖아, 생선. 의미가 네. 없어? 필요가 의미 없어. 의미는 있겠지만, 근데 네 동의를 먼저 구할 거야. 땡큐다. 팔아도 돼? 땡큐다. 네가 동의하면은 팔 거야. 팔지만 나한테 해줘. 내가 돈 줄게. 그래. 알았어요. 즐거운 관람이었습니다. 기호강, 기호강. 거기 연주곡은 대부분 제가 들어 아는 음악이어서 네, 좀 다른 표현으로 연주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맞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추천합니다. 네,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.
이룰 것 같아요. 예뻐지고 서울 여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저는요? 그럼 나는? 잠깐 쉬어. 먼저 세안하고 피부 측정해 주실 거예요. 이따 봐요. 끝났어요, 또. 예뻐지고 뭐 할 거예요? 글쎄요. 자기 만족이죠, 뭐. 아니, 내 만족. 유민이 만족시켜주는 거예요. 내가 예뻐지는 게? 응. 그럼 네가 예뻐지는 건 나를 만족시키는 거야? 아직 잠이 덜 깨서 나 또 깼다? 마지막 부분에? 너무 아픈 거야 또. 아. 추워 안 너? 이런 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지금 뜨끈한 공기죠. 아닐거예요. 아유미는 수육국밥이고 저는 콩나물국밥 시켰습니다. 국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과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찾았어요. 여기 다 술집 동네입니다. 네. 아, 좀 시켜 먹어야 돼. 혀가 어제부터 너무 디었어요. 아니. 어제 많이 디었어? 그 먹을 때마다 지어 밥. 그래야 안 진짜 탈 거야. 아, 그 볶음밥, 볶음밥 먹을 때. 맞아. 네, 계란찜. 어, 계란찜.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 국밥집을 유민이가 예전에 와봤대. 예전에 잠깐 만나던 사람이야. 그리고 이 동네인 줄 몰랐어요. 아, 거기 여기 어딘지 몰라. 아, 기억 안 나. 기억도 안 나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걸 너무 익숙한 거야. 나 한 번 와봤을 거 아니야. 이 길 너무 익숙한 거야. 아, 뜨거. 아, 뭔가 뜨끈뜨끈한 게 다 느껴진다. 김이 멀멀 나네. 네. 역시 서울 나오니까 다 맛있네. 대충 찾아도 맛있잖아. 질린다? 아, 질린다? 어디서 또 그런 걸 배웠어? 내가 좋아하는 우한 커플. 한국인. 맛있는 거 먹으면 질린대? 아, 질린다. 내가 나 너도 뭐 야, 좀 예쁜 말 할 거야. 먹을 때만 지키라고. 어떡해. 이제 보니 미미는 한국어를 유튜브에서 배우고 있었어요. 김치 드셔보세요. 아, 차가워. 이베라 너 좀 따뜻하게 하고 있을까? 응? 싫어? 아, 이제야 좀 깬다. 원래 피부과가 이전에 라이브 한번 틀려고 했었거든.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. 너무 아쉬운데? 다음에 만날 때 해야겠다.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. 빨리 먹을래? 오늘 같은 날 국밥이 최고네. 완 그릇? 아, 진짜 깨끗하게 먹었다. 저희 지금 밥 다 먹고 나와서 국밥 포장해서 호텔 가서 먹을 거예요. 국밥 한 그릇부터 다 먹었는데 유민이가 배 절반밖에 안 찼대요. 왜냐면 저는 배불러요. 왜냐면 그 안에 고기 유지한테 엄청 많이 줬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. 유민이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. 그리고 저녁밥을 많이 먹어야 잠이 잘 자요. 근데 살이 안 찌는 게 신기하네. 우리 샤웠어요.
언니가 나랑 세계에서 제일 친한 사람 아니래요. 내가 어제 아니라고 했어. 네가 시원하게 응 안 했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어, 유진이? 화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해? 너 죽었다. 나 너 찍어줄게. 대자. 에이 대자. 에이 대자. 족발 보세요. 아, 족발 때문에 짐이 또 생겼잖아요. 먹자.